재밌겠다. 경기 언제 시작하지? 상전하납시오. 따로지구대 안녕 왕군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 칼로리 서바이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식량이 없어서 애들이 마구마구 죽어나갔죠. 그리고 그 죽어나가는 거는 아마 지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식량이 계속 없기 때문에 아마 밤새 굶어 죽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뭐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님이 이런 거 해결 못해드립니다. 네,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잘 굶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야. 애들이 그냥 자다가 계속 굶어 죽는 거야. 이거 봐. 애들이 자다가 침대로 갑자기 꺼져버립니다. 네. 공포 게임인가?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할 것은 무엇이냐. 제가 소리로 힌트를 드리도록 하죠. 잘못 들으셨다고요?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콜로니 서바이벌에서 클래시 로얄을 하지는 못하니까 클래시 로얄 아레나 1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얄 아레나 그림을 한번 같이 볼까요? 아레나 1을 보면은 요거 조그만한 거 하나에 한 칸이나 칩시다. 한 칸이나 치면은 하나 둘 둘 여기서 열네. 눈 아파. 30. 네, 내부 경기장은 네 서른 칸이다. 그럼 일단은 표시를 좀 해줘야겠죠? 서른 칸짜리를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이 한쪽 면, 그리고 이쪽도 한쪽 면 한 다음에 이 가운데는 물이 들어가게끔 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 길이도 한번 재봐야겠죠? 가로 길이는 얼마일까요? 자, 사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 둘, 셋. 18. 네, 18칸이네요, 18칸. 좋아요. 자, 이렇게 아레나 한 칸이 만들어졌고, 자, 여기다 이제 제가 부단히 또 노가다를 또 해야겠죠? 네, 노가다 임금이야. 노가다 임금. 세상에 이렇게 노가다를 많이 하는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 오케이. 일단 한쪽은 필드만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반대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쪽을 완성하는 동안 인구수가 완전히 이제 개박살이 났습니다. 자, 이게 난리 났는데 지금 인구수를 계속 복구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직업부터 아예 새로 세팅을 싹 다 해버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지금 치트키 아니면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구수를 위해서 치트키 쓰지는 않을게요. 대신에 이제 이런 건축 재료 같은 거는 이제 사실 주민들이 없으면은 못 만들잖아, 이런 건축 재료 같은 거를. 그래서 건축 재료를 위해서는 치트키를 조금 사용을 해서 건축 재료를 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간신히 또 살려놨는데 또 죽네, 또 죽어. 아유, 미안하다, 얘들아. 또 다 죽었네. 우리 애들 너무 불쌍해서 어떡하냐. 오케이, 지금 건축 시작한 지 한 30분? 아니, 이제 40분 지났네요. 전체적으로 완성도는 이 정도 됩니다. 네, 이제 거의 뭐 아레나 내부는 거의 완성이 됐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천막도 좀 치고 해야 되겠죠? 관중석 같은 거 좀 만들어야 이제 진짜 로얄 아레나가 될 테니까. 자, 아레나 객석도 이런 식으로 천막 딱 덮어주고, 예, 이게 어디에 있던 간에 이 아레나를 대충 잘 볼 수 있도록, 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계단식으로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디테일 보소. 기둥으로 딱 천막 막아줬죠? 네, 이거를 또 세 개를 더 만들어야 되네. 오케이, 자, 이제 천막까지도 이제 완성이 됐고, 이제 반대편 아레나에 아레나 타워, 킹 타워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쳤다. 뭔가 짧은데? 하나, 둘, 셋, 넷, 둘, 넷, 셋. 한 칸 작은 거야? 에헤이, 그럼 이것도 다시 만들어지는. 에헤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 즐겁다. 하하하하. 건축을 더 할 수 있어. 정말 즐겁다. 그쵸,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즐겁지 않으신가요? 하하하하하하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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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시간 만에 클래시 로얄 아레나 1 아레나 1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물론 이제 물을 갖다 놔야겠죠. 이제 물을 아침에 딱 흘려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딱 멋있는 클래시 로얄 아레나가 딱 완성이 될 겁니다. 야 훌륭하다 훌륭하다. 물! 어 이거 인벤토리 있으면 안 되는데 혹시 치트키? 치트키 아니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물은 현재 그죠? 그리고 이거 잘못 부으면은 온 세계가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네 아, 마인크래프트와는 다르게 무한히 퍼져나가요 이 콜로니 서바이벌의 물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 뭐 물론 저희가 이제 치트키로 이제 물을 여기다가 딱 갖다 놓는 거지만 우리 콜로니 서바이벌 주민들은요 여기에 있는 이 정수 시스템을 통해서 여기에서 물을 끌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진짜 하수도처럼 생겼죠? 네 이렇게 연결을 해놨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을 딱 끌어와서 이 아레나에서 딱 쓰는 거야. 좋은 컨셉이죠? 자 이제 해가 좀 많이 떴겠다. 물을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투입! 자 물 퍼져나간다. 퍼져나가라 퍼져나가라 물 퍼져나가라! 좋습니다 여러분! 클래시 로얄 아레나!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물 쫙 퍼져나가서 자 이렇게 딱 가둬줬죠?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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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어때요 여러분? 진짜 클래시 로얄 아레나 같지 않아요? 아레나 타워 킹타워 그지? 여기서 이제 폭식이 팍 하고 나가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아레나 타워 킹타워에 한 번씩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아레나 타워로 슉 올라가서 딱 네 아레나 타워의 시야는 이렇습니다. 잠깐 올려야겠다 그지? 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야 여기서 이제 화살을 막 쏘겠죠? 여기로 이제 막 호그라이더나 막 이런 애들 막 달려고 여기서 한주 대기 중 쏘는 거야. 그러면은 킹타워 한번 가봅시다. 킹타워 자 킹타워 슉. 아 킹타워는 역시 시야가 쫙 넓어버려요 그죠? 야 다 보이네 다 보여 여기 있는 애들 온 애들 다 잡으면 되겠다. 이게 고블린 막 날라오면은 고블린 통 날라오면 막 여기 와가지고 탁 싸서 죽이면 되고 그지? 야 멋있다 멋있다 클래시 로얄 아레나. 그럼 저는 관중석에서 한번 게임을 지켜볼게요. 자, 관중석에서 봤을 때 딱 이런 모습이에요 관중석. 오 생각보다 그래도 나름 잘 보이죠 그죠? 여기가 완전 로얄층이네. 여기 완전 로얄이야 잘 보여. 여기가 진짜 잘 보여. 여기 로얄층. 그리고 여기는 좀 가격이 좀 싸지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좌석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신나게 한번 로얄 한번 즐겨볼까? 재밌겠다. 경기 언제 시작하지? 아니 또 경기 시작 안 했어? 아무도 없으니까 심심해. 우리 시민들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 이런 거 지어놓으면 뭐해? 이렇게 멋있게 클래시 로얄 아레나 지어놓으면 뭐하냐고. 우리 애들이 없는데 우리 따박 친구들이 없잖아. 다음번엔 반드시 제가 우리 따봉 친구들 다 복구해서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따봉 친구들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 이름들이 너무 다 정감이 안 가가지고. 다음번에는 우리 여기서 다 같이 우리 시민들과 다 같이 클래시 로얄 경기도 즐겨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면 참 좋겠네요. 이 마을에 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자기의 이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과연은 다음번에 새로운 콜로니 서바이벌 콘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지 친구들. 안녕 빰빠바바바밤.